얼마 전에 이 리뷰 영상을 올린다고 하면서 구독자분들한테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를 이제 받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저희 이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의 경험이나 뭐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한 분이 저한테 여쭤봤어요. 3살, 4살, 몇 년생 아들들이 있어서 키우시는 분인데, 궁금한데, 유아들 카시트를 설치해서 여행 다닐 수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여기에 카시트 설치할 수 있고요. 지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 있고 저쪽 편에 반대쪽 편에 이제 혼자 앉는 시트가 있는데 다 카시트가 가능해요. 가능하긴 가능하고 안전벨트도 있어서 가능하고요. 물론 이게 2점식이에요. 그래서 2점식으로 할수 있는 카시트라면은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뒤쪽 편에 시트 뒤쪽 편에 바닥에 보면은 이제 앙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카시트를 걸어서 줄로 걸어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카시트가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시트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다른 분. 캠핑카 공구에 열을 올리시고 계시대요. 국내 캠핑카 제조사들의 열악한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억지 가격 인상이나, 뭐, 그래서 계약을 철회하기도 하셨대요. 수입 캠핑카로 가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오라이언, 벤츠 스프린터 기반, 뭐, 여러 제품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대요. 근데 오라이언의 경우 연비가 썩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연비가 좋지는 않아요. 연비가 한 5kg? 5kg대 나와요. 그래서 연비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기름은 많이 먹고, 이제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긴 해요. 힘이 좋아서. 벤츠 기반은 경유 차량이니까 연비가 좀 낮지 않나요? 물론 이거보다 연비가 좋죠. 예, 당연히 연비가 좋은데, 어떤 차든, 뒤쪽에 뭘 끌던 뒤쪽에 무게가 나가던 차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원래 가지고 있는 연비보다는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어쨌든 오라이언보다는 좋아요. 오라이언 경유차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쵸. 오라이언의 장단점. 오라이언. 저는, 오라이언을 제일 좋아해요. 한국에서 만든 되게 좋은 캠핑카들도 많고, 뭐, 벤츠 기반의 캠핑카들도 있고, 뭐, 등등 다 있는데, 저는 오라이언이 좋아요. 뭐, 좋은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굉장히 튼튼하다. 그리고, 저의 감성에 맞아서 전이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 우리 밖에 나가서 차를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차, 자기가 생각했을 때이 차가 괜찮다, 난이차 좋아 해가지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벤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벤츠를 타고, BMW를 좋아하시면 BMW. 자기가 원하는 차들을 타잖아요. 캠핑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차? 이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들을 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차가 되게 좋아요. 튼튼하고, 또 아늑하고, 약간, 이제, 뭐라 그러죠? 오두막은 아니고 통나무 집 같은? 예. 네. 어느 미국의 한적한 시골에 통나무 집 안에, 캐빈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차가 되게 좋아요. 투박하고 좀 그런 건 있지만, 예, 너무 좋습니다. 단점은 있어요.
제가 리뷰를 막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디테일이 많이 떨어져요. 디테일이 좀 아이씨 뭐야 라고 할 정도로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감안하고도 이 감성이 좋아서 이 차가 좋습니다. 아 단점? 또 있네. 연비. 연비는 뭐 말해 뭐해요. 연비는 뭐 그쵸. 아무튼 저의 장단점은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저는 좋습니다. 오라이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짱가네 스토리님 꼭 본인이 본인과 본인 가족분들하고 잘 맞는 캠핑카를 선택하시길 바래요. 화이팅! 이현진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차량 세차와 차량과 캐빈 각 정기검정, 정기점검 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세차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아니 뭐 직접 하셔야죠. 셀프 세차로 해가지고 직접 하시는데 서울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세차하려면 그냥 일반 세차장 가가지고 셀프 세차장 가가지고 하기에는 차가 크니까 들어가면은 좁아요. 내가 세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차하고 나하고의 그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물 뿌리다가 내가 다 젖고 비누칠 하다가도 제가 다 젖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하면은 저는 하려면 서울에서 벗어나서 외곽으로 경기도 쪽으로 가가지고 대형차 그러니까는 이제 화물차들 그 세차장 있어요. 화물차 세차장 거기 가서 하곤 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보다 이제 요령이 있으시고 더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기 점검. 사실 캐빈 쪽 편은 이 뒤쪽 편 여기는 정기 점검을 할 거는 딱히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거고 차량에 대한 정기 점검은 해야죠. 사실 이 차가 정식 포드에서 나온 차여서 한국 포드에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킬로를 탔고 이때 오일을 갈았고 이때 미션 오일 갈았고 뭐 엔진 오일 갈았고 그다음에 에어컨 필터는 뭐 언제 갈았고 뭐 이런 거를 좀 적어놔서 그래서 그거를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캠핑을 다니려니 차박이 되어도 캠핑장 사이트에 맞지 않아서 못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차량이 크다 보니까 캠핑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밖으로 삐져나오는, 심지어 밖으로 살짝 삐져나오는 데도 있고 옆으로 어닝을 피면은 옆 사이트까지 그늘을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캠핑장을 가려면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다 그 각 자리의 사이즈를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최소 길이 11m에 한 8m 정도? 11m에 7m? 최소 그 정도? 아니면 10m에 한 7m? 그 정도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가고 있어요. 저는 캠핑장을 그닥 이제 많이 가진 않아서 캠핑장을 어떻게 추천은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곳들은 이제 저희 차 사이즈가 들어가도 괜찮은 곳이라 거기는 되고 제가 캠핑장들을 좀 한번 알아볼게요. 안 그래도 저도 제가 또 하나를 생각을 하는 건 카라반이나 캠핑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들어가서 좀 그나마 자리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캠핑장들이 어디가 있을지를 한번 전국에 있는 것들 한번 다 서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다 해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분 교W님. 오늘 오라이언을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이거 1개월, 한 달 전에 지금 올려주신 거라 오늘 오라이언 데리고 왔는데 적응이 너무 안 되네요.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제가 처음 가져왔을 때 하고 똑같은 고민이신 거네요. 1번, 내부소음. 내부소음이
많죠. 예, 가다 보면 내구소음이 덜컹덜컹덜컹 막 뻑덕뻑덕거리고 막 안에 여기 넣어놨던 것들이 부딪히고 막 해서 나는 소리들이 많이 나요. 이거는 사실은 가구에서 나는 소리도 있어요. 가구가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면서 약간 어긋났다가 붙었다가 어긋났다 붙었다 하면서 막 생기면서 유격에서 생기는 그런 삐끄덕삐끄덕 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잡혀요. 혼자서 어느 정도 소리가 좀 줄어들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소리들이 많이 나냐면 그 문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도 소리 나죠. 이게 뭐냐면 자석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 자석이 문하고 붙었을 때 딱 붙지 않고 어느 정도는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자석을 여기 문의 양쪽에다가 붙이는 그 부분에 나사들이 좀 헐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붓기는 딱딱 붙어 있는데 이 헐거워진 것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따다다다닥 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이제 냄비 소리가 잘 나는 애들 있잖아요. 좀 귀에 거슬리게 나는 냄비나 그릇, 양념통들 이런 애들이 소리가 많이 나요. 부딪히면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런 애들은 그런 것만 수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다른 편들, 랜선집들이 보시면은 제가 아마존에서 산 게 있는데 냄비나 접시들을 놓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넣는 게 있는 그런 이제 그 수납 가방이 있어요. 거기다 넣으면 확실히 소리가 많이 적어요. 예. 소리가 많이 작아져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부엌에 가스 스토브 위쪽에 있는 블라인드요. 블라인드는 출발하실 때 꼭 끝까지 올리셔서 옆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 가세요. 얘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엄청나요. 에어선스 장착 하셨냐고 물어보는데 예, 저는 에어소스를 달았어요. 에어소스를 다니까 차가 가면서 서스펜션이잖아요. 그러면서 바닥 노면에서 오는 진동으로 인한 차체의 흔들림이 좀 덜해요. 확실히 이 밸런스 잡는 거 있잖아요. 카라반을 운영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가면 아웃트리거 내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에어소스로 이제 뒤쪽의 밸런스를 맞춰요. 컴프레서도 있으면 좋죠. 근데 컴프레서만 딸랑 딱 달기에는 컴프레서 하나가 쓰이는 용도가 하나만 가지고 쓰는 용도가 조금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느니 그냥 에어소스를 달아서 컴프레서도 같이 쓰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 순정 에어컨 사용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순정 에어컨 사용 안 하고요. 트루마 아벤타라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저희는 발전기를 안 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전기로 해서 하는 거고 소리가 제가 이제 순정하고 비교를 했었거든요. 소리가 엄청 작아요. 순정에 비해서 엄청 작고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저 뭐 업체를 홍보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거 아니고 절대 아니고 그 제너럴 RV 용인 센터가 있어요. 제너럴 RV 용인 센터에 지금 거기서 에어컨을 지금 해주는데 뭐였더라? 해리어. 근데 가격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뭐 얼마라고 뭐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가격이 괜찮게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라반 가져오셔서 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모터홈들도 와가지고 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가격이 진짜 괜찮아요. 4번 미국은 분명 멋진 나라임이 분명하나 가구 색깔과 디자인은 정말 적응이 안 되네요. 아드리아 카라반 타다가 넘어오니 감성박이요. 아니에요. 이건 나름대로의 감성이에요. 어머, 이건 나름대로의 감성입니다. 이건 미국 감성과 유럽 감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드리아와
유럽과 미국. 오라이언은 미국의 그냥 청바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드리아는 약간 정장바지? 청바지와 정장바지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리바이스와 약간 뭐 알마니 정장? 아, 너무 차이가 많았는데 그냥 청바지와 정장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바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정장바지 스타일의 그런 바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청바지 스타일이 더 좋아요. 가구색은 그냥 미국색이에요. 네, 미국색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좀 좋은데. 우버드리님, 크로스트라이 운영 중이신데 실내 수납이 여전히 엉망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엉망이에요. 물품별로 어떻게 수납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수납 제품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주시면.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외부 수납함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박스 있잖아요. 그 툴레였나? 뭐죠? 저 박스. 박스에 넣어가지고 해서 놓고 쓰는 거고, 사실 밖에 외부는 딱히 어떻게 뭐 수납함을 만들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저 지난번에 랜선집 드렸을 때 보셨지만은 그 저기서 파는 아마존에서 파는 그 수납함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쓰고 하니까는 소리가 좀 많이 덜 나고, 그 다음에 수납도 깨끗하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따로 제가 특별한 그걸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캠핑 이 안에다가 넣을 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박스 채 넣어요. 모든 박스 안에 스티로폼이나 뭘로 되어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박스 채 넣어서 박스를 차라리 약간 이렇게 테트리스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딱 열었을 때 이 박스 이 제품, 이 박스 이 제품이 딱 보여서 오히려 아무리 잘 이렇게 꺼내서 세팅을 한다고 해도 흔들리고 하면 얘가 여기가 있고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박스 채로 넣어놓으면 물론 이제 부피가 있긴 한데 저희가 또 많이 가지고 다니는 타입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박스 채로 이렇게 잘 넣어놓으면은 요 박스 빼가지고 쓰고 요 박스 떼서 쓰고 박스 다시 넣어놓고 그러면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 우선 흔들리면서 소리가 안 나요. 별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긴 합니다. 조승연님, 비클 뭐 도움을 생각을 하는데 성인 둘에 8세, 6세를 데리고 보다니 좁다는 생각이 들어 오라이언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극악의 연비, 비대한 몸집으로 비대한 몸집. 최근 많이 올라가 버린 가격도 혹시 전반적으로 오라이언 유지 비용이라든지 일회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여행지에서 큰 덩치로 겪는 어려움 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극악의 연비. 연비 안 좋아요. 예, 맞습니다. 연비 진짜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비대한 몸집으로 고민됩니다. 근데 이거는 뭘 하나를 얻으려면 뭘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안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편하게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사이즈를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주차하거나 뭐 이렇게 어딜 다닐 때 좀 불편함이 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익숙해지고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다니다 보면 주차할 곳도 있고 주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느 순간 이 차가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느껴져요. 뭐 저 정도 자리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네. 저 정도 길이면 내가 그냥 갈 수 있겠네. 그리고 저긴 안 돼. 딴 데로 돌아가 보자 하면서 그냥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익숙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먼저 크다고 해가지고 너무 커 안 돼 라고 해서 포기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집에 돌아와서 주차할 공간이 있냐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이제 캠핑을 가서 주차할 곳을 주차할 곳이나 다니는 거를 먼저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집에 주차할 곳이 있는지 이 차를 놓을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차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육해소년님 부천에 살고 있는 애청자 육해소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꿈을 그리던 캠핑카를 작은 사이즈만 갖게 되었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되었지만 완성된 걸 보고 나니 전체적으로는 만족하지만 부분 마감 처리 및 작은 하자들이 벌써부터 보이더라고요. 보입니다. 그게 심지어 5억짜리, 10억짜리 차건, 20억짜리 차건 하자들은 보여요. 근데 그거는 저만 보이는 게 아닐 거예요. 모두가 다 보이는 하자인 거고. AS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데 코치맨 같은 메이저 회사의 AS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와 롤링님이 1년간 캠핑카에 하자가 생긴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코치맨에서 AS 웬만한 거는 그 계약 기간 안에 그 서비스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서 해주는 거는 다 이제 해줘요. 근데 그 1년인가 그렇거든요. 대부분 코치맨 오너분들은 잘 자란 것들은 다 본인들이 하세요. 아마 근데 코치맨 뿐만이 아니라 모터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자란 것들은 다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고 에어컨 필터 갈아 끼는 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에어컨 필터 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기계죽 더 이제 들어와서 내연기관에 건드리는 거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센터로 들어가서 하고 있고 일부 분들은 들어가서 받아보시고 하는데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뭐 이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섣불리 말씀은 드리긴 어렵고 그냥 딱 똑같아요. 차 샀을 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서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 잘 받을 수 있다. 저는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저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오라이언이 됐건 어떤 모터홈이 됐건 본인의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놈이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된 거니까요.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영상들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을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캠핑 영상으로 한번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Let's 롤롤롤!